무거운 물건을 양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문, 그죠? 자동문을 열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도 자동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또 불을 켜면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날 그만 바지 뒤쪽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보이면은 하늘문이 안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꼬매야 되겠는데 랍비들이 모여서 열심히 논쟁하였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그래서 최종 결정을 바늘 세 땀까지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땀을 꿰매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기 그지없는 법들을 지키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무당들은 서쪽으로 가면 그 문이 닫히고 동쪽으로 가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치성을 들이면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그 문이 열리는 날을 저물을 쳐서 가르쳐 줍니다. 길일.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상님들의 묘도 옮겨야 하고 집터도 봐야 하고 수맥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하늘문을 여는 원리를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 30단계 원리, 50단계 원리, 죄사함의 비밀 원리 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율법 세계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입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문 앞에 바짝 다가서기만 하면은 그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바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그문 앞에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에도 여전히 몸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무화과 잎새로 가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그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그 밝고 환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었으나 그 순간 영혼은 가장 무섭고 어두운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몸을 떨면서 간신히 아뢰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담은 한사코 그 과실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은폐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은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본질을 보라는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핵심, 중심, 본질을 보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바로 보다는 동사입니다. 먼저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를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시고,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반면에 야곱은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이고 싶도록 미운 동생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먼 길 떠나는 것을 보았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취한 행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토록 사악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구나.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둘을 아내로 삼아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삼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문제의 핵심인 경솔함, 즉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종 하갈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더 멀어져 나갈 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순간,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의 손아귀에 들어온다.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부터 그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또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초월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는 대신에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또 다른 아담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만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또 다른 가인입니다. 아담과 가인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부엘세바에서 하란 지방 바딴 아람까지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길에서 한 돌멩이를 취하여 베개하고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꿈은 해몽이 필요하죠. 이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과 땅은 다름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어졌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뭐 원불교라든가 여러 중요 종교의 그 시조들이 그 득도를 했던 장소는 성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는 영험한 장소로서 거기에 가면은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러한 식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한 소녀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의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당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아라. 예수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녀는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어느 성공한 미국 사업가가 테레사 수녀를 방문하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촌의 한 초라한 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수백 명 정도 되는 인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한 미국 사회사업가는 실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최신 시설에서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효율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레사 수녀에게 한수 가르치기 위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데레사 수녀는 그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행했을 따름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십니다. 야곱이 잠깨어서 놀라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크게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거짓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것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야곱에게 약속과 보장까지 하신 하나님의 불공평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담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사악한 야곱, 거짓의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 꿈을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그 꿈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악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그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어떤 뭐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는 언커버, 커버로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 바짝 다가섰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동문이 스스로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문이 있고 그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십일조는 복채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율법이 아닙니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주인됨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십일조를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며 따르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다라는 동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포와 호라오입니다. 블레포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블레포. 호라오는 영적으로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과 에서 아담은 블레포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바로 호라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삶의 바닥까지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릇된 판단으로 조기 결혼하였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0세에 이혼하고 심신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여러 만성질병으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업도 파산지경에 몰려서 생계마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렸던 그녀에게
당시 교회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성경책 한 권 딱 들고 뉴멕시코의 깊은 산속으로 집거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집거하면서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성경을 파고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신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약속을 꽉 붙잡았습니다. 현재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방송과 디자인, 문학,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지향점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인간의 에너지와 지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 빈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온 것이 최고 경영자 예수, CEO 예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 그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업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 무일푼이던 그녀가 커다란 기업 존스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것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우리 모두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붙잡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서나 드레핀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오늘 송봉철 집사님의 기도처럼 누런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서 그리하여서 위대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